금요일 아침 4인 가족이 먹을 밥상 간단하게 차려봤습니다. 오뚜기 밥. 오뚜기 흑미밥이거든요. 흑미밥은 남편과 아들이 먹을 거고요. 오곡밥은 제가 먹고요. 딸은 아침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녕미미와 동네 사이몰에서 구입한 깻잎김치. 제가 며칠 전에 언박싱해서 올린 그 깻잎김치입니다. 깻잎김치 조금 담아봤고요. 역시 안녕미미야 동네 사이몰에서 구입한 오이소박이 김치 조금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매끼 먹는 삶은 계란. 계란 4개 반 갈라서 담았고요. 팽이버섯하고 대파, 그리고 계란 넣어서 부친 겁니다. 얘는 칠리소스. 칠리소스에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홈플식탁에서 구입해서 냉장 보관한 새우튀김, 새우강정입니다. 새우튀김과 새우강정은 전자레인지에 함께 1분 30초 데웠습니다. 그리고 빠뜨리지 않고 먹어야 할게 방울토마토. 비타민C의 보고라고 하죠. 방울토마토 있고요. 200ml 우유 하나씩. 이렇게 해서 이제 식탁에 옮겨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